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초콜릿 갖고 왔습니다. 어? 포테이토 주는 초콜릿인데 맛있습니다. 이게 무슨 초콜릿이야? 먹어보면 알지. 오빠 초콜릿. 맛평가를 한번 해줘야지. 응? 맛평가를 한번 해줘. 필리핀 초콜릿? 어. 호텔에서 주는 초콜릿인데. 호텔 초콜릿. 호텔에서 나온 거면 뭐 웰컴 초콜릿? 호텔에서 그냥 다 방에다 하나씩 다 주고 그냥. 웰컴 초콜릿. 먹을만하지? 맛있어. 어, 크런키. 어, 나도 먹을래. 먹어봐. 먹어야 또. 와, 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야. 스타벅스 원 플러스 원이랍니다. 오, 진짜? 오~ 집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척해. 아우,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된다고? 더 좋은 집으로? 야, 아니, 그 집으로. 그 집으로? 오빠 감사합니다. 드세요. 맛있다. 맛있지. 다 아, 이거 그거네. 다 갖고 와서 먹어 이거. 어. 그거네. 뭐. 그 이거 뭐야? 시리얼에다가 초콜릿 씌운 거네. 그거 막 그런 느낌이지. 컴프레이크 이런 거에다가 어 발라가지고. 어, 여기 왜 이렇게 덥냐? 오늘 추웠는데. 밖에 좀 싸늘해. 그렇지. 여기만 좀 후끈거려. 아씨 여기. 지금 차 안에서 방구. 왜 또 뜯어? 너 먹으라고. 아니, 나 먹어. 안 먹어? 사야 돼? 그럼. 뭐 그럼이라고? 응. 이것만 먹을래. 선생님 먹었던 것 같은데. 맛만 몰라. 맛있다. 아, 옆으로 좀 가시죠. 네. 갑니다. 야, 빨대도 이렇게 먹는 거야? 어? 먹고 갔는데? 오, 남자끼리 이렇게 먹으면 난리 나지. 응? 남자끼리 이렇게 먹으면 난리 나지. 이거 좀 뺐지? 뭐하냐? 내가, 아니 오빠 내가 그 펀치도 사줬는데 안 쓰죠? 어떤 거? 그러니까 주먹 쏘는 펀치. 어, 펀치가 들어요. 나한테 준 거? 안 쓰지. 환경 파괴잖아. 화면으로 보니까 등치가 더 커진 거 같은데? 밝은 거 입었어요. 아. 많이 먹었어 회식 때 가서? 싹쓸이 했어? 기본 빵 있으니까. 곱창집을 다들 가고 싶어 하던데 못 갔네. 유희관 그 사람 많이 먹지? 엄청 먹지. 어. 성재가 그래도 비슷할 거 아니야. 내가 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고. 변하지 않아. 유희관은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아. 아, 술을 잘 먹었구나. 완전 매상 테이블이네. 근데 넉살도 술 잘 먹고. 넉살? 결혼해서 그래. 맞아. 그렇게 4시 반까지 마신대. 4시 반까지 마신대. 아예 안 들어간 거 얘기했네 그냥. 얘기하고 나온 거야? 나 내일 들어갈 거야. 어.
왜냐면 이제 유부남들 한번 나오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얘기해놓은 날은. 넉살이 그런 얘기 했어. 그 뭐지? 노유토 회식보다 훨씬 하드코어라고. 여기가? 놀토는 유부남들이 좀 많잖아. 그치? 거의 그냥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맞아. 술 즐기면서 이렇게 토크하는데 배튼 토크는 무슨... 여기 먹방이잖아. 우리 먹방이야? 아니야. 바뀌었어. 이기들은 이성향이어가지고. 진짜? 주연이 있잖아. 응? 주연이 있잖아. 누구? 주연이. 일주워터. 어, 아니 거기는 이제 프로방송이니까 어느 뭘 하든 맞춰주고. 어. 일주워터. 일주워터는 기본빵하지. 가장 이상적인. 그게 또 쪄야 또 빼잖아. 나는 희극인 출신들이 제일 좋아. 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정상적이고 흥겹고. 응? 많이 먹어야 빼기 때문에 콘텐츠 잡으려면 또 많이 예의 먹어야. 바르고. 아. 너 이거 좀 먹어라. 발목 좀 두꺼워져야지. 이섭이 제일 이섭이 미친 소리 타율은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이섭이 약간 심장맨 감성 살짝 있는 것 같아. 이섭은 미친. 만나자마자 말라 바로 나야겠다. 운동 선수들은 말랐는데 시간 좀 걸리고 등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침착맨은 방송을 보면 그런 사람인지 보이는데 그대로인데 이섭은 테크 리뷰를 하는 모습으로서 내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잘 몰랐지. 와이프한테 엄청 눈치 보면서 하는 건 컨텐츠로 나밖에 봤는데. 아닌데? 또 샀다고 뭐 이제 뭐 어떻게 했다 막 이렇게 이런 거 있더라고. 그치. 어? 근데 오늘 왜 아 8시 반 맞지? 네. 어, 깜짝 놀랐네. 맛있지? 많이 먹어. 살 좀 쪄라. 회식 때 좀 먹었니?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네가 먹었지. 고비를 잘 넘겼어, 근데. 두려웠어. 그때. 내가 사진을 보여줘. 안 봐도 보이지 뭐. 혜정이 뭐 먹었을 거 아니야. 맥주 테라 먹었을 거 아니야. 나랑 넉살만 멀쩡했어. 진짜? 얘도 쌓인 게 많았네, 베테네. 인생에 쌓인 게 많은 것 같아. 거기서 다 풀더라고. 인생인데 왜 이렇게 쌓인 게 많아. 여기서 얘기를 못하니까. 길을 못 피니까. 그래서 예은이가 화장실 갔을 때 다들 1분만 지나도 안 오면 찾으러 가야 된다. 찾으러 갔어. 이렇게 나갔다가 갔어? 아 오네 이러면서 다시 들어왔지.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어. 너 원래 말이 없지 않지? 말이 많지? 여기니까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지. 근데 형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시켜? 예은이한테 말 제일 많이 걸어. 예은이의 마지막 모습이야. 어 잘못됐네 표정. 어 많이 취했는데. 지금. 기생수 더 그레이 보면 저렇게 나오는데. 어, 많이 취했네. 아 그러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 가 있어. 기생수들 죽을 때 저렇게 왜? 맞아. 뼈생수. 택시 기사 무조건 싸우는 얼굴이네. 봤죠. 나 술 잘 먹어. 뭔 말이야? 괴롭히지 말고 여기 사람들이랑 얘기해. 아, 여기 사람 재미없어요, 이 사람들. 네. 저 남자랑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기해서 뭐해. 똑같은 얘기 맨날 똑같이 하는 거지.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딸 간다 말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프닝입니다. 2, 1 숙법 하루 담배 10개비 피우는 남 대머리 될 확률 두 배 더 높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상하지. 뭐, 이걸 월요일 걸 이거 월요일 걸로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윤무기 형 뭐야 여기? 시간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B2B 너 없인 안 된다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하루 담배 10개비 피우는 남자 대머리 될 확률 2배 더 높아 였습니다. 베텐러들이 관심 많은 게 역시 뚜껑 탈모 얘기죠.
흡연과 탈모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 논문 분석 결과를 보면 남자가 하루에 담배 10개비를 피우면 비흡연 남성보다 탈모 발병 확률이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담배 속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두피로 공급되는 혈류량을 줄이기 때문에 탈모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탈모는 유전이라고만 이제 생각하신 분들도 많지만 또 그게 맞겠지만 습관도 꽤 영향을 미친다. 가속화시킨다거나 예, 좀 일찍 찾아온다거나 생활 습관, 담배 습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기사가 나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뭐 머리카락을 지켜내려는 노력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예, 금연 노담 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굉장히 기분 나쁜 채팅이 있어요. 근데 난 새가 펴도 풍성한데? 예.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겠죠. 유전을 못 이기니까. 유전자를 이기는. 채팅창에 한순간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다른 데가 빠졌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꽃병은 얼마나 핀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역시 이런 댓글을 유도하기 위한 악랄한 헤드라인 선정이죠. 예. 새가 피는 게 자랑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오늘은 한국과 필리핀 이중생활로 모처럼 바쁘게 사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사연, 오늘 생방보다 더 독한, 녹방에서 풀어드릴 거고요. 고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하시고요. 카카오TV와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생녹방이 중계되고 있으니까 그리로 오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간디 그분도 흡연자 아닌가? 간디 몰라 간디? 담배 엄청 피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뭐 담배 해악 이런 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을 때 피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인디언 수장들은 그래 담배 많이 피워서 머리 많은 거 대머리가 많은다 프리선언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335님 알바 시작하고서부터 배달 어플에서 저희 가게 리뷰를 읽어보게 됐어요. 혹시나 제가 실수한 게 있는지 확인하는 용입니다. 아유 당연히 하게 되겠죠. 예 왜냐면 알바가 어땠어요? 뭐 불친절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리뷰의 단골이니까. 아 근데 리뷰가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 예. 5657님, 저 20대 후반인데 어제 치과 치료받다가 눈물 좀 흘렸어요. 저는 치통이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치통을 뭐 잘 견디는 사람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공포죠. 예.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크게 건드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미리미리 관리 잘하시고. 사실 그리고 또 관리를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예. 지혜니? 라고 하신 분인데 지혜는 이제 30대입니다. 네. 비라미님, 배디는 남들은 잘 먹는데 이상하게 내 취향은 아니다 하는 음식 있으신가요? 저는 게장도 그렇고 사실 치킨이랑 곱창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웬만하면 뭐 고수 빼고는 네, 다 잘 먹는 편이기 때문에 게장도 좋아하고요. 한때 게장을 좀 싫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린향이 좀 세게 와닿아가지고 근데 저는 뭐 이제는 전혀 피하는 게 없습니다. 예. 4313님, 최대 기숙사에 4명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더위를 너무 타서 창문을 다 열어놓는 선배님 때문에 벌써부터 모기한테 온몸이 물리고 있어요. 아, 이 에어컨 같은 게 없나 보네요. 아, 지금 요런 계절이 오히려 모기들이 활동 많이 합니다. 예. 보면은 예, 좀 어두컴컴한데, 예, 좀 서늘한데. 그런데 가면 모기도 꽤 많아요. 예, 벌써 저도 몇 번 물렸습니다. 자, 이것도 근데 최대는 군기가 세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에어컨이 4명이 같이 살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에어컨이 있는데 아직 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창문만 여시는 건가? 방충망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돈 좀 드리더라도 다 같이 모아서. 아니 제가 브라질 월드컵 올림픽 뭐 그리고 정글의 법칙 이런 세 번이나 갔는데 브라질 갔을 때마다 느낀 게 여긴 왜 방충망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충망이 없어요. 어딜 가도. 네, 굉장히 부잣집에서 그 홈스테이 같은 걸 했는데 거기에도 없었어요. 거기도 그냥 창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빌리지라고 올림픽 그 숙소, 공식 숙소 그 아파트에도 방충망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브라질도 이거 인구 엄청난 나라인데 여기서 방충망 사업을 하면 K-방충망 사업으로 재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그 자연도 많고 나무도 많고 벌레도 많은 나라에서 왜 방충망을 안 할까 물어본 적 있어요. 근데 딱히 이유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방충망 안 하고 살아왔는데 오랫동안. 예, 그게 바로 사업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 아닐까라는 생각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방충망이 없다고? 없어. 그래서 야 나 이거 와서 이거 사업이나 할까 막 이런 생각했어. 도마뱀 엄청 많습니다. 응? 도마뱀.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요한 상담소. 어쩌다 보니 필리핀 전문가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예. 요즘 뭐 땡튜브에서 필리핀 전문가 타이틀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름 예. 뭐 아는 게 거의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 나가면 영상 몇 개 말아옵니까?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찍고 있는데 오. 아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얼굴도 많이 그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얼굴이 지난번에 다녀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탄 것 네. 같은데. 거기 이제 길거리에서 뻥튀기 파는 정도의 얼굴. 이 정도. 그래요. 아무튼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제가 오자마자 20명이 빠져나갔네요. 아니요, 200명이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공간, 250명. 공간은 못 봤구나. 곧 300명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예. 방송 그냥 하시죠, 둘이. 네. 그래도 낙수 효과는 꽤 있어요. 아, 예.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거의 한 3, 400명이 빠졌는데, 예. 아직 제가 출연한지 모르고. 못 나가신 분들. 켜놓고 네. 지금 딴 데 가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돌아와서, 뭐야, 정영국이네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알고 있겠습니다. 예, 계속 빠질, 보통 방송 시작하면 계속 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계속 빠집니다. 우하양. 이 아저씨 누구예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오래된 사람입니다. 예. 네. 예. 많이 빠진다. 그러니까 빠진다는 말 안 좋은 건데. 네. 출산율까지 안 빠졌습니다 아직. 네, 네. 자 그리고 여기 일반인도 출연하나요라고 했는데요. 네. 어떻게 한번 왔습니다. 예. 사실 10년 됐네요. 이전에 생동포 하던 김지영 씨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일반인이죠. 예. 정용국 씨는 이제 프로 방송인. 네, 일단 예, 뜨면 밀리니까. 희극인. 네. 예. 뜨면 밀려요. 네. 예. 누구라도 뜨면 밀립니다. 그렇죠. 참 하찮다. 그렇죠. 네. 예. 인기가 많으면 그게 연예인이에요 요즘에는. 그렇죠. 예. 자, 아무튼 그 필리핀 보면 거기 있는 한국 분들이나 뭐 현지인 인터뷰도 하시던데. 네. 섭외를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은? 거기 일단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냥 물어가지고 한국인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섭외라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오지랖이 넓어서 많이 섭외를 하고 있는데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현지인이랑 섭외를 하면 둘이 번역기 돌리다 시간이 다 가요. 번역도 제대로 안 돼. 아, 현지에 있는 친구인데 영어를 못해요? 네. 아무 도움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한국분들만 섭외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는 영어 정도는 돼야 필리핀 현지에서 이제 도움이 될 텐데. 그럼 타갈로그어는 할 줄 아나요? 살짝 인사 정도. 살라마뽀. 감사합니다. 그건 필리핀 처음 여행 가는 분들도 외워서 가는 거잖아요. 귀찮더라고. 언제 또 공부를 해요? 금방 까먹고. 머리도 이상 네. 같지 않고. 요즘 번역기가 잘 되니까. 네네. 자 아무튼 필리핀 가서 찍은 컨텐츠에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이 나오던데 제가 선물해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뮌헨 갔을 때 산 건 아니고 카타르 아시안컵 때 산 건데. 형규 씨가 주신 거죠. 예예. 예. 네. 김민재 선수 유니폼인데 정용국 씨가 입는 바람에 잘못돼가지고 요즘 김민재 선수가 출전이 좀 줄었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것도 같아요. 벗어졌어요. 네, 이것도 입고 갔지. 네. 예. 아니면 등에다가 예 뭐.
에릭 다이어라고 써주시고 그렇게 해야겠다. 예. 네. 본의 아니게 또 입고 나갔네요. 네네. 네. 저 때문에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태혁님 김해에 잘못된 절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이름부터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네. 용국사. 진짜 용국사네? 야, 이거 용국순이 바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이름이 용국사네요. 예. 저희가 띄워드립니다. 예. 아, 딱 이렇게 나왔죠. 예. 용국사. 잘못이었다. 용국사 근데 왠지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아, 그래요? 네. 그분들 개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니네들이 바꿔라? 경기가 안 좋습니다. 양쪽 그 벽지, 벽화? 이런 느낌도. 벽화. 네. 약간 좀 요강 느낌 살짝 있죠. 네. 오래된, 네. 이런 네네네. 느낌.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못된 느낌 예. 살짝 있습니다. 자, 2619님. 찐으로 용국님 팬이라 뵙고 싶네요. 네. 곱창집에 가면 항상 계시나요? 사인도 해주시나요? 아, 보통 저 수요일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편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네. 이제 땡튜버예요. 네, 잘못했어요. 예. 편집을 예. 하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네네. 962사님. 용국 오빠가 있는 월요일이 제일 재밌어서 같이 듣자고 제 친구도 계속 꼬시는데요. 죽어도 안 듣는데요. 월요일 뱉은 전도가 고민이에요. 아, 여자분이 보내셨네요. 친구가 예쁘면 어떻게든 설득 바라갑니다. 띵치려다 말았어요. 네. 네. 어쨌든 친구분도 여자분이고 듣는 분도 여자분이고 그래서 베텐러 여자들이 별로 없고 거의 없죠. 월요일 듣는 여자분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친구한테 전도를 했다는 건 친구가 검토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나오나. 그렇죠. 배성재? 별 관심 없는데? 정영국? 누구야? 이렇게 뭐야? 된 거죠. 이거 뭐야 네. 죽어도 안 듣는. 네. 보통 죽어도 안 듣는다고는 안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대충 그 자리를 넘어가는데 죽어도 안 듣는다. 아. 이건 정말 싫다는 거죠. 아, 저 앞에 졌으면 욕 한번 뱉습니다. 넘어가죠. 그냥. 자,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 기능 식품을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 강님 여자분입니다. 가루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스위스로 여행 갔다가 만난 가이드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그분은 다행히 저를 잊지 않으셔서 지금은 매일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몇 년 만에 연애 그린라이트인데 주변 친구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을 만나라고 반대하네요. 해외 장거리 연애는 힘들대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스위스에 사는 이 사람 만나도 될까요? 야, 스위스면은 직항이 일단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저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스위스는. 네, 갈 생각도 없고요. 네, 일단 멀지 않습니까? 멀죠. 가루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네. 다행히 저를 잊지 않으셔서 가이드분이 기억하는 건 두 개죠. 예뻤거나 진상스럽거나. 그러면 잊지 않습니다. 예. 남들 안 해달라고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뭐 시작은 됐는데 예. 아, 이분이 이제 가이드로 거기 가 계시면 거기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 시각에서 보면 이제 한국을 못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배가 떴다든가 찾는 사람. 네. 그 우리가 항상 좋은 면만 보면 안 됩니다. 네네. 거기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문화가 익숙해질 거고 내가 거기서 한번 만나러 가면 성재 씨도 잘 모르는데 직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섣부른 마음 때문에 가는 것도 약간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연애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뭐 장거리 연애도 한번 해보시고. 네. 사실 되게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연애에 한해서는 그죠? 그렇죠. 금융 관련해서는 정영국 씨가 항상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줍니다. 네. 예, 금융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그건 결정권은 은행에 있어라고 얘기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렇죠, 건 아니야. 그렇죠. 예. 마음대로 계획은 세워. 어차피 안 될 거야가 있죠. 승인 나면 되는 거고 계획을 크게 잡지 말아라. 어차피 그렇죠. 한도보다 적게 나온다 돈은. 채권자에게. 근데 이 연애는 서울에서 예. 부산 가는 것도 왔다 갔다 초반에 열정으로 하는데 이건 스위스면 만약에 이제 이코노미로 가신다 등 끊어지죠. 진짜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도 한두 번 올 수 있겠죠. 좋을 수는 있겠으나 한 명이 자리를 옮겨야 완벽한 연애가 되지 않을까. 이분이 스위스로 간다든가.
스위스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온다든가.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한 마음이면은 둘 중에 네. 하나 선택이 가능한데.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연애를 좀 해봐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몇 년 만에 연애 그린 라이트다 그렇게 봤더니 예. 좀 상대가 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상대가 좋았으면 새롭게 시작된 만남이라 그럴 텐데 몇 년 만이니까 아, 이제 동철기가 한번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가 한번 있었는데 그분도 거기서 이제 가이드 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예. 한국 여자분을 오랜만에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분의 입장도 아니, 스위스가 군대야? 네? 스위스가 아니, 군대야? 가면 만들어 달라 그러잖아. 스위스에 온갖 나라 사람들 다 모이는데 뭘 여자를 오랜만에 본 것처럼 얘기해요. 한국 여자분을 오랜만에 봤으니까 네. 반가움을 표현한 거고 이렇게 아, 연락을 계속할지 몰랐지. 한국 가서도. 아, 굶주린 사랑이다?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반가웠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가보시는 건 추천을 드립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려운 것 같고 이러면은 그냥 기억으로 그냥 넘겨두는 거죠 뭐. 키스 한번 하고 오세요 그냥 깔끔하게. 네. 아무튼 가이드시니까 한국 분들을 많이 보셨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자를 오랜만에 봤다. 네. 한국 여자를 오랜만에 봤다. 그쵸.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조용 씨 의견에 동의하는 게 몇 년 만에 연애인데 라는 건 말이 돼요. 네. 예. 연애를 뭐 까다롭게 해서 몇 년 쉬다가 하실 수 있는데 몇 년 만에 연애 그린라이트인데 네. 그린라이트를 오랜만에 봤다는 것은 조금 뭐 근데 그린도 솔직히 본인이 그린이지 그쪽은 그린 아니거든요. 약간 옐로우 느낌 살짝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어디 봐서? 아니, 남자에게 뭐 특별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연락만 하고 있다. 우리 뭐 학교 어릴 때 페팔도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데 뭐 한번 봤다 그래서 톡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 네. 그래서 너무 그린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렇군요. 확실히 그린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원래 그 남자가 더 좋아했으면 제가 한번 갈게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온다는 얘기는 없죠. 네가 오든 말든 뭐 이 정도. 네가 오늘 올 거면 오고. 네. 적강공 타고 날아가야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9천원인 것까지 정해줘요. 아, 이번에 스위스 여행 갔다가 돈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이번엔 적강공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유럽을 간다는 자체가 비용이 좀 들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 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나가는 경비가 많이 들면 솔직히 서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통화도 하루 이틀이지. 시차도 좀 있지 않습니까? 시차 당연히 있죠. 네. 예. 7시, 8시간 뭐 그 정도 있겠죠.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없습니다. 저쪽이 이제 저녁에 로맨틱한 시간일 때 나는 새벽 4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그 장점과 단점을 따졌을 때 네네. 장점은 없는 것 같아. 예. 단점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분이 거기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봐야 합니다라고. 쫓기니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고 하시고. 스위스를 어떻게 찾아 어디 있는지 알고. 네. 그러니까 이제 피난 안전처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마음이 통했다는 건 뭐 굉장히 좋은 신호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거리가 멀어서 포기하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고 이제 어차피 여행 한번 가실 거면 스위스로 가서 한번 만나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간에서 만날 수 없나요? 그 사람이 안 오지. 반반씩 오자. 그 사람이 안 온다니까. 귀찮아서 안 만약에 온다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야 되죠? 어디예요 중간에? 필리핀인가? 아닌가? 중국인가? 중국? 중국, 네팔? 그쪽으로 가요? 아니면 아 그러면 두바이? 와 두바이쯤? 튀르키예.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그냥 두바이라 정했어요. 올 생각도 없는데? 거기가 물가도 또 비싸잖아요. 스위스 이런 데가. 스위스가 물가가 세계 제일 높죠. 아 그래요? 예, 예. 돈은 좀 있네 그러면. 내가 가는 걸로. 한국에 이제 김치 같은 거 싸갖고 가서 사실 이제 밥도 좀 먹이고. 요즘 김치 다 있어요 전 세계에. 담근 거라고 얘기해야지. 뭘 담궈서 가요? 어디서 하나 사가지고. 담궈가지고 비행기 타고 간다고요? 일주일 숙성 시켜가지고 가서 이제. 근데 뭐 한두 번의 데이트는 저는 뭐 추억으로 남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뭐 장기간의 연애는 당연히 힘들다. 결혼하실 거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사연은 어디를 둘러봐도 그린라이트는 아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라면 같은 거 싸가는 거는 전혀. 예. 어차피 자기가 다 먹을 거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다는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융프라우에서 라면 판다고 하신 분이니까. 저도 가보고 싶네요. 스위스를 못 가봤어요. 스위스? 예. 스위스는 말 그대로 경치가 좀 좋은 곳이죠. 그렇죠. 눈 쌓인 그 산 쪽으로 빨간색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건 뭔가 낭만의 느낌. 제가 생각하는 스위스는 과연 스위스 은행이 유명한데 대출 얼마까지 나올까요? 거긴 대출 안 해주나요? 해주지. 은행이 대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보관만 해주는 데 아닌가요? 영주권 있으면 대출 많이 나오나? 네. 스위스 영주권은 얻을 수 있어요? 네, 뭐 있으면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스위스는 보통 보관료를 받고 뭐
이제 보관을 해주는 은행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근데 소액도 받아주긴 하겠죠. 뭐. 비자금 같은 거. 어. 검은 돈. 뭐 비자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비자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저가 한국이니까. 네네네. 그러시는 거. 자,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개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괜히 희망을 들여서 네. 가슴 아리 할 바에 냉정하게 끝나는 게 맞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연애는 예, 사랑의 이제 중증으로 이제 올마가지 않았다면 네.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 가서 그냥 예. 키스 진하게 한번 하고 오세요. 딱 네, 그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30명 남았네. 네. 김현철 오랜만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나갔어. 500선 깨지겠는데 곧. 500명도 의리 있다. 아직 뭐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또 연애도 스킨십을 많이 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죠. 한국분이 반가웠을 확률은 저는 한 50% 이상 보고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아주머니들 이렇게 케어하시다가 여자분 젊은 분 오셨으니까 반가워서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물 따르는데 땡칠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걸로 쳐야 되잖아. 아니 다음 주 무슨 스케줄이 있는 거야? 축구? 다음 주? 아 다음 주 축구. 여러분 올림픽 예선이 이제 내일 밤부터 시작되니까 많이 봐주시고 내일은 12시 반. 내일 밤 12시 반이니까 수요일 새벽 0시 30분이죠. 23세 AFC 아시안컵. AFC U23 아시안컵. 어렵다.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가 달린 본선 진출의 그 가능성이 이번에 높죠. 예. 네, 제가 이제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알아서 잘 뛰겠죠. 뭐. 88 올림픽 이후에 계속 연속 진출하고 있는데 본선으로 이번에는 예선이 역대급으로 빡세다. 그럼 준비하는 때는 어느 나라랑 하는 거죠? 이번에 내일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다음 주 월요일로 하는 거. 다음 주 월요일 일본. 일본? 아 같은 조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 한중일이 같이 있어. 아~ 조편성도 잘못됐어. 아랍에미리트도 조금 걱정되고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 안 나가면 가끔 물어보거든요.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는지. 근데 이건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용 멘트가 따로 나올 수가 있거든. 이번에는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본선에 못 가면 방송 3사가 또 올림픽 본선 중계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 축구가 올림픽 본선 종목 중에 거의 차지하는 상업적 퍼센티지는 절반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남자 축구 한 종목이. 와, 엄청 세네. 예, 그 이상으로 봐도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자 축구가 떨어진다. 지금 구기 종목이 본선에 거의 못 갔어. 여자 핸드볼 정도만 가고. 그럼 우리가 알 만한 선수가 누가 있어? 축구? 뭐 이번에 경기하는 거 없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축구를 잘 몰라도 이름 들으면 알 만한 선수가 있나? 없나? 정상빈 모르지. 강성진. 어, 모르지. 엄지성. 어, 몰라. 감독이 황선홍이야. 어, 황선홍 안다. 아는 사람 한 명 있네. 어, 스트라이커잖아요. 배준호는 차출 거부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울산의 최강민이 오게 됐고 지금 차출도 원활하지가 않아요. 지금 차출 100% 할 수 있었다고 100%를 해도 지금 불안한 마당에 차출이 완전히 다 안 돼서 예, 대신에 다른 멤버들이 또 여기서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회에서 스타가 안 나오면 맞죠. 잘못됐다는 거거든. 그렇지. 스타가 꼭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뭐 황선홍 감독은 아니까. 좋네요. 이게 아는 사람이 많이 뛰는 경기는 모르는 사람이 뛰는 경기는 약간 보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욕도 하고. 아, 김지수를 아시안컵 본선에 데려가지 않은 게 맞았던 건지.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대회를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이 구멍이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갔는 뚜껑 열어봤는데 또 엄청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이랑 일본이랑 경기를 했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심하게 지고 있어. 중계할 만 안 나잖아. 안 나지. 박주호 이렇게 하는 거지. 말 좀 해. 어, 해. 좀 해. 많이 지잖아. 김환 말 좀 해. 박주호. 자.
어떻게 할까 이거? 어. 자, 자 얘기하시죠. 아, 그건 진짜 약간 힘들 것 같아요. 한일전에서 한국이 지고 있으면. 8강에서 탈락한다?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 올해 굉장히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오래 있겠네, 중계를. 어? 중계를 오래 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조별리그 다음 바로 8강이. 아. 어디서 경기라는 건데? 카타르. 카타 또 가? 안 가, 안 가. 어. 여기서. 내일 밤이라니까. 내일 밤인데 지금 안 가 있으면. 카타에 누구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이거랑 무슨 연결이야? 무슨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 네, 갔어요. 어? 카타르 여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맨날 카타르에서 대회를 개최해? 아니, 자주 간다고 하니까. 정확한 추측이지 뭐. 누구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들어준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강한 일침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4922님 네. 성별은 모릅니다. 저 포함 친구 3명에서 모임을 갔는데요. 그중 한 명이 제 부탁은 까먹은 척하면서 다른 친구한테만 소개팅을 시켜줘요. 왜 저에게는 안 시켜주는 걸까요? 그 친구가 제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분명 말했던 적이 있는데 꼭 다른 친구만 챙겨줘서 얄밉네요. 부족한 부분은 없다. 뭐 잘난 부분도 없다는 얘기겠죠.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베텐 애청자 중에서 제가 하나 동생이 있었는데 예. 지혜를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 정용국 씨의 지인이 예. 예, 유지혜 씨를 네, 너무 예.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길래 네네.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유지혜 씨 한번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인사만 시켜달라. 안녕하세요 정도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를 뭐라고 소개해야 되니?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되니? 아니,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소개할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인 중에 팬이 있다. 뭐 그 정도. 팬 치고도 얼굴이 좀 떨어져요. 아니. 놀래. 지혜 놀랜다고. 어? 용곱창 안 와. 그러니까 놀래지 않은 평범한 얼굴로 뭐가 있어야. 접수자 20명 빠졌어요. 벌써요? 네, 10명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할 때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가 얘 어떤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어야 이게 소개 자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얘기한 건 개인적인 문제고 제3자가 등장했을 땐 이 친구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말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아직 컨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요. 급일 수도 있고요. 성격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지. 소개라는 거는 뭔가 약간 금전적인 건 아니지만 보증의 느낌이 있죠. 그렇죠. 내 크레딧이 있는데 내가 소개한 이 판이야. 이거야 되는데 이제 그 소개자 주선자가 완전 네, 중간에 힘들잖아. 네, 신뢰감을 확 잃어버릴 수도 있으면 시골에 있는 똥개를 할 때도 할아버지가 이거 진돗개 아까 섞여 그 정도 얘기하는데 아예 종자 자체가 없으면 네네. 그냥 개야 개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 이건 뭐 어디서 갖고 왔는지. 네. 그러니까 약간 뭐가 있어야 명분이 있어야 소개할 때 누구한테 한마디라도 하는 거지. 그게 명분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곤혹이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렇다고 봅니다. 네네. 명분이 본인한테 없다. 네. 그런 겁니다. 다른 친구들만 챙겨주고 소개시켜준다는 거는 이제 활발하게 본인이 소개팅을 시켜주는 스타일인데 네. 날 안 시켜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조건 있고 네. 그게 이제 본인의 핵심 문제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 이번엔 얘를 한번 해주자라고 했는데도 안 믿기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가 10명 더 빠졌어요. 다 나가자 그냥. 4922님께 용국이의 일침. 정확한 명분은 얼굴에 있다. 급성 물기가 좀 미안한 거야. 네. 예. 네. 그러니까. 자, 유재민님 남자분입니다. 전화로 사주팔자를 봤는데요. 거기서 다짜고짜 2인자의 삶을 타고났다는데 와이프도 이 통화를 같이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이후로 묘하게 저한테 시키는 집안일이나 부려먹는 빈도수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겨우 40살인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2인자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 여기에 지금 빠진 말이 있는데 예. 그거를 제가 1침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재민님께 용국이의 1침. 2인자의 삶은 두 명 있을 때 2인자란 얘기입니다.
완전 바닥이란 얘기예요. 예. 만약에 와이프, 남편, 강아지 있으면 3인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두 명 있을 때 사랑 기준으로 봤을 때 2인자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아, 좋은 이미지는 아예 없고 와이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명 중에 2인자. 세 명이면 3인자. 네. 10명 있으면 10인자. 채팅창에 넌 닌자라고 하시면 N인자예요, N인자. 예, 닌자.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예. 이거 받아들이셔야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아니야, 오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아, 와이프는 더 밑으로 본 것 같습니다. 한 4인자쯤 되는데. 2등도 잘한 거지, 이런 그래, 느낌으로. 그래. 말 건졌다, 잘. 나는 더 밑으로 봤는데 그 점쟁이 내가 2인자라고 해주네. 2인자면 잘 쳐줬다, 야. 잘 먹히네, 여기서. 이런 느낌이니까 과연 몇 명 했을 때 몇 등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2인자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집에서 2인자라 그러면 거의 꼴찡이거든요. 네,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그쵸. 좋다 이런 거죠. 전화 사주 팔자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군요. 돈도 많이 나가는 경우 있더라고요. 30분하고 뭐 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결국 얻은 게 2인자다. 전화 사주를 근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뭔가 얼굴 없이 딱 그 생년월일만 입력하고 네. 나한테 나를 맞추는 거니까 굉장히 그거에 더 소름 돋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화 사주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할머니가 받아서 끊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성의 없게 얘기하더라고. 몇 살이야? 처음부터 반말하고. 왜 반말해? 돈 주고 결제하는데. 아니 뭐 사주가 무슨 그 서비스 받는 느낌은 아니고. 네. 그래도 아, 그것도 서비스업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전화했어요. 뭐 그때는 그게 나왔었어요. 1분당 얼마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몇 년생이야?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생인데요? 몇 살이네? 끊었어요, 나는. 아, 왜 이렇게 싸워요? 아, 저 주례 선생님이랑 싸우고. 주례는 한번 싸워야 돼. 왜? 주례는 진짜 한번 단판 붙어야 돼 거기는. 네. 자꾸 시골로 갖다 달래. 지가 갖다 먹지. 너무 이런 사람이야. 자, 여러분,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례 선생님은 이제 그 고용된 주례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은사님하고는 네. 이제 절대 네. 은사님이나 뭐 이제 뭐 신랑 신부의 엄청난 지인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네. 예. 그래가지고 서로 일하는 사람끼리 왜 그러냐? 라는 네. 개념으로 싸운 겁니다. 주례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저기 이렇게 부릅니다. 저기 식권 하나만 예. 갖다 드세요. 네. 그래요. 네. 요즘은 주례 없는 예식이 많아서 싸울 사람이 많이 없어요. 심심해. 사회자가 좀 역할이 늘어났죠? 아, 요즘에 그분이랑 싸운다. 누구요? 저기 관리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뭐예요? 진행팀이라 그러죠. 예. 이제 순서가 이렇게 딱 됩니다. 이제 혹시 이벤트 같은 거 하시나요? 네, 합니다. 어떤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요? 어떤 이벤트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조명이나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얘기해주면 알아? 이렇게 해서 멘트 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뻥뻥 칠 거라고 아냐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신랑을 막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얘기합니다. 신랑 네. 신부 아예 안 움직이니까 뭐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알아야. 그러니까 얘기해주면 아냐고 지금. 제가 한번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쪽 스텝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대판 싸운 적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만 물어보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예측 잘 끝났어요. 뻥뻥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 물어봐도 되는데. 아, 주례 선생님 안 쓰면 이쪽이랑 싸우는 거라 요즘에. 꼭 싸워야 되는구나 결혼식장 가가지고. 난 가만히 있었습니다. 되게 잘해주려고 그랬어. 자꾸 꼬치꼬치 해묻는 거야. 시간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예. 싸우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 결혼식 사회를 이제는 은퇴했지만 예 많이 봤었는데 네. 볼 때 그 진행팀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네.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좀. 예, 이때는 그러니까. 요거 지금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싫어요. 그래서 네. 뭐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죠.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럴 때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명 딱 인 되고 예, 지금이요. 그만하시라고요. 그건 도와주는 거고. 아, 또 알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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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통제하는 경우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사회자들을 뭔가 사회자들이 교육시키는 느낌이야. 살짝. 네, 살짝 실수를 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덤터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자들을 딱 이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긴 했어요. 제가 네. 만났던 분들 거의 20대 초반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회도 많이 미리 쳤습니다. 예. 그냥 얘기도 못해요. 그렇고요. 예. 자, 그러면 유희련님, 네. 아, 잠깐만 2인자로 네. 살아가요? 네, 두 명 있을 때 2인자라고요. 일침. 했습니다. 했죠. 네. 유희련님. 사실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0%까지 갔던 종목이 드디어 3%의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나는 걸 보니까 감질납니다.
좀 더 지켜보고 파는 게 낫나요? 아니면 지금 팔아서 원금을 되찾는 게 현명한가요? 저는 일단 뭐 주식은 안 하는데 네. 이때 파시는 분은 없겠죠? 3%. 네.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제가 이 정도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3%가 이제 시작이다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부터다. 네. 40% 바닥을 치고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는데 이제는 고공행진하겠지. 제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회사에 나오는 급여 말고 주식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버는 쫑돈들 있잖아요. 예. 이게 엄청난 희열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돈이 살짝 내려가기 시작하면 휴대폰 진짜 많이 보더라고. 계속 그거만 보고 있더라고. 도파민이. 예. 예. 계속 줄담배야. 또. 이러니까 그렇죠. 주식은 뭐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팔아라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3%가 남아도 팔아야 되냐라고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단 오른 거 축하를 드립니다. 아, 곱스피는 지금 엄청 하한가예요 지금. 아. 예, 또 한 30명 정도 빠졌습니다. 예. 나중에 또 계속 떨어지네요. 네네네. 창패 되겠는데 이거. 네. 아니요. 저희는 최후의 300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단단한 300인. 어차피 거기까지. 예. 지금 하한가에 완전 물렸어요. 안 좋은 거 여기 다 있네. 저도 그 코로나 전에 네. 묻지마 투자로 하나 샀는데 코로나 되자마자 정말 그 40% 오. 반토막 그냥 3분의 1 토막 쭉 가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 그래도?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아이 몰라 그러고 오. 냅뒀는데 코로나 끝날 때쯤 쑥 올라오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수익이 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와, 이 맛이구나. 야 이게 장투의 맛이구나. 팔았어요? 장타의 맛이구나. 예? 팔았어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아, 더 들어갔어요. 들으셨죠? 예. 예, 경험담입니다. 더 들어간답니다. 더 들어갔더니 예. 그 기다렸다는 듯이 예. 마치 저를 낚은 것처럼 블랙홀처럼 빨려 내려가더라고요. 네. 예. 추매는 아니고 예, 같은 종목을 또 사진 않았고 네. 다른 두 개의 종목 자신감을 얻고 이거구나 이 맛이네 그러면서 이게 그게 무섭네 그러면 3%가 올라가서 자신감이 생기네 그렇죠 이게 더 무서운 이게 게 제일 무서운 거네 예, 제가 보기에 주식이나 투자는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심리전 예. 그래요. 나 혹시 천재 트레이더? 이러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또 굉장히 파란색을 지켜보고 있고 이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이제 3% 났으니까 아직은 시기상조하는 거 본인도 알 겁니다. 그렇죠. 현명한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희련님께 용국이의 1침 대출을 일단 알아보세요.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네. 항상 뒷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투자 사자의 심장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와 나는 성격이 근데 주식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하면 코인이 낫지. 나라가 가려면 한 방에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제 태어난 걸 싫어한단 말이야. 아. 네,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 잘못된 경우 있죠. 예. 네, 이런 거를 좋아하고 잘 되려면 한 번에 잘 되고 이런 게 좋습니다. 도파민 중독. 그렇죠. 예. 그건 보고 있는 거지 뭐. 코인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위험한 거 좋아합니다. 잘못될 만하다라고 하신 분. 김영수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160 중반대로 키가 좀 작은 남자인데요. 네. 평소에 깔창을 두 개씩 껴서 자존심을 지킵니다. 얼마 뒤면 집에 사위가 오는데. 응?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네요. 따님이 있으시네요. 제 키를 들키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도 양말 안에 깔창을 끼고 있어야 할까요? 들키고 싶지 않은 신체 비밀은 어떻게 숨겨야 하나요? 저도 탈모였으면 모자를 썼을 텐데요. 후원님께 1침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모였다면 모자를 썼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정영국 씨한테 동병상련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끌고 들어오는 거죠? 네. 역사 한 방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수님께 아버님께 용국이의 1침. 큰 병 걸렸다가 누워 계세요.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분 덕분에 계시면 되잖아요 절대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니고요 네. 정용 작은 병 개인의 네. 입장입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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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래요 네. 안 일어나시면 뭐 이렇게 세우실 일은 없으니까 네. 키를 물어보겠습니까? 몸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겠죠 아니 누워게 좀 이렇게 네. 와병 느낌 컨셉으로 네. 아픈 척 하셔도 이렇게 에이, 그건 상관없지. 그건 안 나? 이불 덮으셔야죠. 아, 이불을 네. 하체를 덮고 있으니까. 네, 밑에까지 쭉 해가지고 밑에다가. 그래도 발이 이렇게 뾰록 올라와 있는 그 이렇게 보면은. 밑에다가 신발 넣어놔야지 뭐. 길어봐야 되니까. 아, 깔창에 신발 신고 누워라. 네, 그거 불편하시면. 좀 이상한데? 무릎을 약간 웅크리고 계세요. 아. 수치가 안 나오게. 아. 견적 안 나오게. 자네구만. 나 눈 보고 얘기해. 어디 보는 거야? 얘기하고. 아, 누워서 이렇게 고개만 돌리고. 네, 앉아있으면 일어날 일이 무조건 있거든요. 아. 누워 계시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갈 일 없게. 그래서 사위를 맞이하고 보내고 바로 거기서 기립하시면 됩니다. 의사 사위면 어떻게 해요? 의사 사위. 의사 사위면? 예. 아, 이제.
큰 병원 가야 된다고. 큰 병인 거 알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의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왜요? 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좀 근사한 사위로 이제 흡족하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장인어른이 키도 신경 쓰시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와룡장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사람은 일어나야지. 다 났네. 자네보고 다 났어. 역시 의사야. 아, 네.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은 항상 유기적이니까. 네,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네. 누워 계시는 걸로. 예. 네. 아, 이렇게 웃긴데 또 10명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나가는 이게, 거야? 이게 개그 포인트네요, 그죠? 네. 기가 막히네요. 그래요. 네. 자, 아무튼, 근데 양말 안에 깔창 넣는 분이 있나요? 있죠. 아, 근데 그건 티가 너무 나잖아요. 흉해요. 전 봤습니다. 양말 찢으려고 그래. 아니, 그리고 일단 발목이랑 네. 발이랑 이 두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급하게 부르면 발 접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셔야 됩니다. 커피 한잔 해줄게. 삥끄덕. 예.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 발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양말 까는데 깔창 두 개 나오면 잘못된 상황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거. 네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강영재님, 남자분입니다. 어머니가 카드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앞으로는 카드도 용돈, 어머니가 카드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앞으로는 카드로 용돈만큼 돈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카드는 긁으면 엄마 폰으로 문자가 가잖아요. 그쵸. 제가 어디에 돈 쓰는지 확인하려는 걸까요? 부담스러워서 카드는 못 쓰겠는데 어머니가 수상하게 여기실까봐 안 쓰겠다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엄카로는 어디까지 돈 쓰는 게 맞을까요? 아직 돈이 좀 있네요. 부담스러워서 카드는 못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아직 좀 꼬부처럼 돈이 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네. 안 걸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뜨게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예. 주머니 한 20만 원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대충 봤을 때는 뭐 어머니가 주시는 엄카면 50에서 100 사이 봅니다. 그게 제일 깔끔하죠. 그렇게 해야 이제 뭐 한 번에?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네. 그래서 이제 뭐 김땡천국 100만 원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봐도 깡이죠. 네. 스스로 10% 먹고 깡이기 때문에. 네. 네. 정 급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엄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비상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꼭 내가 사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돈을 조금씩 써놔야 나중에 돈을 20만 원, 15만 원 썼을 때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뭐 약간 불편한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데 해서 돈을 안 쓰면 나중에 그 돈을 딱 썼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문책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쓰자. 편의점 가서 뭐라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엄카로 리셀 하면 어떠냐고. 그럼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죠. 아. 예. 뭔가 이제 뭐 물건을 사가지고 리셀. 아, 너무 그거는 약간 시간적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고 보통 이제 엄카 쓰시는 분들은 좀 게을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상상만 하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여름 때부터 쓸 일이 많아지니까 차근차근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엄마 카드로 게임 머니 같은 거 사고 이러면 바로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게임 머니를 결제한 거면 진짜 급한 거예요, 그건. 엄마 생각 안 하고 일단 긁은 거예요. 게임에서 크게 졌다든가 누가 예. 밀렸다든가. 그렇죠. 네. 아, 지금 이 이벤트 할 때 이거 질러야 되는데 이러면서. 네. 그렇죠. 조금씩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강형재님께 용국이의 1침. 엄마 쓰시는 거 보니까 여친은 무조건 없네요. 네. 보이죠? 네. 엄마는 여친과 데이트하면서 쓰는 돈이면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여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네가 그렇지 뭐. 예.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 성별 미상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언제 갚겠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잊어버려서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빌려준 친구와는 연락도 계속 하고 지내는데 이 친구는 빌려준 걸 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갚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이자를 쳐서 줘야 하나요? 소액이니까 원금만 줘도 되나요? 10만 원을 1년 동안 갖고 있는 자체가 대단하다 진짜. 네. 과연 빌려준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안다고 봅니다. 아, 이런 건 잊을 수가 없... 만 원도 기억하죠. 네, 무조건 기억해요. 예. 네, 음식값 낸 것도 기억합니다. 그냥 언제 주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당장 그 사람이 10만 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금액의 소액이다 보니까 10만 원을 갚으면서 밥 한 끼 사는 게 끝입니다. 아. 그게 가장 국룰이죠. 1년이 됐는데? 네, 1년이 돼도. 밥 맛있는 거 가지면 되니까. 네네. 뭐, 제육볶음 고기 하나 먹으면 되니까. 그때 고마웠어. 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줍니다. 5만 원 정도 더 준다? 그렇죠. 1년이 지났으면? 네. 50% 이자로?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 그 이자에 대한 부분도 친구랑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밥도 밥이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까먹었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다음에 고액을 빌린다. 그러니까 10만 원 했는데 15만 원 줬어. 나중에 3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뭐 다, 나중에 또 빌릴 걸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가 은행도 아니고. 빌릴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관계를 다져놔야 나중에 큰 금액을 빌릴 때 내가 뭐 약간 좀 덜 미안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네. 1년에 50% 이자면은 한 달에 한 5%, 4. 몇 프로 정도로 봐야 되나요? 싼 거지. 엄청 싼 거지. 사금융축은 싸다. 네, 엄청 싼 거죠. 네. 솔직히 10만 원은 뭐 그게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여기다가 돈을 넣자. 이런 거죠. 이런 투자는 그래요. 괜찮습니다. 불법 고리 사채라고 하십니다. 법정 최고 이자보다 높다. 법정을 언제 따졌어 우리가.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자, 이분께 영국이의 1침. 돈 아낀다고 10만 원짜리 상품권 주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뭔지 알죠? 상품권 10만 원짜리인데 9만 몇천 원에 사가지고 이거 주는 거야. 그 친구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 했던 건데 아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맞아 맞아 나 이거 있었다. 그렇죠. 너 이거 해라. 이건 잘못됩니다. 지역화폐. 네. 예. 다른 지역인데. 우리 지역 걸 이쪽에 줘. 이걸로 떡볶이 사 먹어. 예,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돈 관계할 때. 돈은 돈으로. 네, 무조건이죠. 예. 자, 익명 김님. 네. 저희 사무실엔 모쏠로 추정되는 40대 노총각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에게 오랜 기간 정체모를 누린네요. 특히 묵은 부대찌개 냄새 같은 악취가 나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괴로워하다가 민원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처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표님이 직원에게 고가의 향수를 선물해 줬는데 향수는 전혀 뿌리지 않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각자 책상에 디퓨저까지 놔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 직원이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냄새 신경 써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름 일은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아, 큰일이다.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아, 큰일입니다. 이제 디퓨저 갖고 안 돼.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착하다고요? 네, 좀 착하더라고 해야 돼. 그건 또 무슨 뜻이죠? 내성적이더라고. 주변에 냄새 나는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자기한테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그거를 뭐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 냄새 심해 알고 있었어? 그게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상처받는데? 왜? 이 때문에. 다 상처받지 않습니까? 여름에 네네. 땀 좀 막 흘려가지고 혼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다 보면 멋있을 수 있으나 냄새가 나면 주변에 이제 초토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가장 근처에 있다든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향수는 왜 안 뿌렸어? 얘기하고 냄새 심각하다 지금. 어떡할 거냐. 그럼 저 몰랐어요. 이분보다 상사일 수도 있죠. 아, 그래도 얘기해야지. 후각이 마비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디퓨저 지금 올려놨잖아 지금 여기다가 한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디퓨저 파티. 너 때문에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전 무조건 그 친구는 이 냄새 나는지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이거 말하기 힘든 건데. 좀 씻고 잘 때도 좀 씻고 옷도 좀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디퓨저 네 자리만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기적하게 불편하게 지낼 거야 이렇게? 아니 상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네? 저기 한 10년 상사예요. 그래요? 그럼 전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네. 뭐라고요? 혹시 저기 좀 주변에서 들으시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앞에 예의 바른 척했는데 본론으로 바로 가잖아요. 제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뭐 전혀 안 나는 것 같은데 김 대리가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사람 팔아먹어요? 무조건. 그래서 무슨 뭐 묵은지 냄새가 난다 막 이래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 대리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덤탱이 쉬워야지 뭐.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익명 김님께 용국이의 1침. 들어보니까 씻는다고 없어진 냄새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리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지금.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씻어서 없어졌으면 다 씻었지. 궁금하긴 하다. 묵은 부대찌개 무슨 냄새일까?
바빠졌네 사람이. 그럼. 그러면 뭐야? 300까지 10명이 늘었어. 뭐지? 잘못 들어왔나 보다. 당금 잘못 들어왔어. 네. 여기 김지영을 지우면 확 빠질 것 같아. 실험해보자. 예전에 베스트는 그거였잖아. 그 이말년 끝나고 정형공리안 기억나? 기억나지? 정형공리안. 김지영 때문에 100명 견디고 있구나. 네, 힘드네. 김지영이 뒷자리 뒷 타임인가? 그럴 수도 있어. 아직 출연 안 하셨나? 가려놔야겠다. 선곡 좋네. 모니터에 써드렸습니다. 선곡이 좋아. 자,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관절 건강 기능 식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재용 씨 필리핀 또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월요일 배성재 텐 끝곡은 SF9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입니다. 많이 춤추죠. 양 꿈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먹어. 아니, 이제 그거 먹어야지. 라스트. 나도 라스트 하나. 먹어. 먹고 있구나. 화면 안 가고. 아, 흘려. 맛있습니다. 회식비 얼마 나왔어? 100만 원 나왔어? 더 나오지 않나? 안 나왔나? 계산 성질했을 거고. 회사는 좀 올랐어? 응? 입장에 좀 올랐어? 응. 좀 올랐어? 1차만 냈지. 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 거의 다 왔지? 응. 오빠 빼고. 그니까. 나 근데 형식적으로 왔었어. 필리핀 가는 거 알면서 형식적으로 왔었어. 참석할 수 있나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풀참 회식이고 생각보다 다들 빨리 와서 늦게까지 먹고 계속 먹고 계속 떠들고 계속 시키고 계속 마시고 잘 논다. 그럼 거기는 결혼한 사람이 넉살이랑 이섭밖에 없나? 이종범. 이종범. 아, 종범이 왜 갔어? 이게 아니잖아. 아니, 일기도 다 왔지. 아, 종범이 갔어. 예인이랑 이치에도 오고, 종범이도 오고. 종범이는 이제 보자마자 말랐으니까. 아, 나 있었어야 됐는데. 다음도 언제 합니까? 혜성 작가님? 응? 다음에 회식 언제 합니까? 없는데, 지금 생각이 뭐. 너 갑자기 물어봤지? 안 할 거야. 아니, 지금 당분간 못 할 것 같아. 몇 명이었지? 3인제. 13명. 13명? 꽤 많구나. 아니, 다 돼가지고 갑자기. 다 된 거 진짜 오랜만이다. 2차로 내가 내려고 했는데 누가 낸 거야? 저랑 팡현이요. 먹지로 냈네. 그치. 응? 눈치보여서 억지로 냈어. 응? 아니야, 나 화장실 갔다 와서 계산하러 갔더니 그 모자 쓰신 분이랑 아니 안경 쓰신 분이랑 어떤 여자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누구지? 2차는 좀 적게 나왔겠지. 1차가 박살내니까. 2차에서도 마시러 불 아니 엄청 먹고 엄청 시끄럽고 지쳤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남은 사람들끼리 진이 빠져가지고 그런 토크 좀 했지. 나만 안 친하다는 얘기잖아. 피해 다니면 됩니다. 부창 쪽으로 가야지. 그 서빙도 해야지. 아, 회장이 엄청 불러. 너 술 많이 안 먹잖아, 원래. 있으면 먹어. 없어도 시키고. 별로 취하지 않는 거지, 내가. 취하진 않는 것 같아. 넌 좀 취했잖아, 그치? 사진 보니까 먼산 바라보고 있잖아, 아까. 이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 졸려서 짜증나는데 못 가겠네. 아니, 그거 아니. 너 주량이 어떻게 돼? 아니, 못 마시나? 원래 약하네, 그러면 술이.
술은 너무 많이 마셔봤자 그런 의미가 없어. 술 마시면 좋을 게 없어. 무좀 열었어. 더워. 여기 냉방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 열어보기 전에. 난 왜 더운지 알지. 난 왜 더운지 알지. 누구 때문에 더운지 알지. 문제는 항상 있다. 10시지? 네. 뭐 어디 갔다 왔어? 차에 가 있을 거야. 담배 피러 가려고 그러지. 어. 아니 그거 못 참는 거야? 나 이렇게 궁금해. 왜 참어? 아 참을 수 있잖아. 왜 참어? 귀찮잖아. 아니야. 여기 있는 게 더 귀찮아. 항상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뭘 관리?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집에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잖아. 왔다 갔다 왔다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런 거 좀. 저는 10시에 오겠습니다. 사진 찍어요. 아 사진 찍어야 돼. 근데 오빠 진짜 눈 잘 뜰까. 아 근데 약간 살짝 잘못된 것 같기도 해. 다래끼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래끼가 난 느낌이야. 그치. 근데 다래끼가 난 거야 아니면 뭐야? 안 났는데 난 것처럼 보이는 게 잘못된 거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난 난 건 줄 알았어. 선생님 이거 뭔가요? 라고 얘기해야지. 선생님 눈 왜 그런가요? 지금 왜 이렇게 됐나요? 근데 선생님 어? 놀래면 잘못되는 거고 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고 못 찍을 거야? 생각 안 했지? 아니 생각해. 아버지 누워 계시는 걸까? 네. 아버지 누워 어, 아버지 누워 계시는 거 이렇게. 아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누워 계시는 거야. 그 사연 잘릴 수도 있어. 왜? 누워 계시는데. 서 있는 걸로 해. 화면 자르지 마라. 왜? 이쪽 봐야 돼? 어. 그냥 스토리 의도 없이 그냥 사진을 올려. 쭉 또 뵙겠습니다. 회장, 좀 이따 체크는 거기서 하자. 일단 봅시다. 와 이번 주에 나온 사람들 특이사항 있나? 네? 이번 주에 나온 사람들 특이사항 있나? 특이사항 어디 어디 공개됐지? 김수용 선배님 요 밑에 또 오픈됐나? 아 솔로지옥 3 윤하정 유시은님 솔로지옥 3는 안 봤는데 빨리 봐야겠다. 한 2화까지만 보고 가도 되겠지? 2화면 다 나오는 분들이 아니면 이 중에 매기도 있어? 아 매기도 있는데 그 2화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 약간 솔로지옥이 이번에 조금 특이했었어가지고 특이했다고? 그러니까 솔로지옥이 이쪽만 있는 줄 알고 이쪽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지옥이 뭔 소리야? 그래서 솔로지옥 1 여기 하나가 더 있어 1편만 봤을 때는 아 여기 1편이 이거 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분이 안 나와요 소위 공격해 근데 이제 2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두 다른 지옥이 또 있었던 거야. 처음에 이분들 안 나온다고 둘 다? 네. 두 분 다 매기야? 매기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아 그냥 추가 공개? 둘이었어요. 추가 공개? 네.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그 솔로 지옥이 두 개였는데 아 여기는 원래 매기 그쪽이 아니지 참. 그냥 추가인가? 아니 원래 추가지. 매기가 들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솔로 지옥은 그냥 추가로 덱스도 추가로 등장한 거였잖아. 아 그럼 그런 하여튼 그런 느낌? 아무튼 지옥이 두 개였던 걸 알고 봤더니 우린 얼굴이 맥이다 유희가 원래 두 타임이었나? 언제요? 한번 와서 2주치 아 그치? 아 그 다음 주에요?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근데 그 3차에서도
수분 3차로 못 갔어요.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자, 이번에 U23은 정말 잘 돼야 합니다. 본선은 꼭 갔으면 좋겠네요. 본선 성적과 관계없이. 내일 밤 12시 반에 그러니까 수요일 0시 반에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전이 금요일 밤 10시 금요일 밤 유지에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밤 10시 한일전 TVN 스포츠, TVN 본 채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TV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관계가 약간 외우기 힘든 느낌이어서 TV로 보세요. 아, 좀 있으면 개막전 하겠구나. 이게 2022년 U23 아시안컵 그때 우즈베키스탄에서 했던 거지? 맞나요? 그때 우리나라가 8강에서 일본한테 대판 깨졌거든. 아, 그건 22세인가? 왜 기억이 안 나? 헷갈려. 원래는 22세 해서 23세인 올림픽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림픽 본선이 걸려있을 때가 있고 올해처럼 안 걸려있을 때가 있고 올해처럼 걸려있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3세 대회가 된 올림픽은 92년 바르셀로나 대회부터 전경기 본선 진출, 전대회. 그 중에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8강. 그리고 런던 올림픽 때 그 유명한 동메달. 그리고 리우랑 도쿄는 연속 8강. 그래서 뭔가 동메달 한번 따고 나니까 본선에서 8강이 좀 약간 아쉬운. 평이한 성적 같은 느낌. 네, 조별리그 탈락한 지는 벌써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2008년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본선은 당연히 가는 거고 8강 이상 성적을 기본적으로 기대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아시안게임 팀은 금메달을 3회 연속 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 처음 간 게 그 유명한 건 아니고 런던 올림픽 때 막 입이 달통 얘기했던 48년 런던 올림픽 1948년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첫 출전한 대회였고 그 다음에 64년 도쿄 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연속성이 계속 있는 거는 88 서울 올림픽부터 예, 계속 지금 연속 출전이죠. 우리나라가 그 우즈벡에서 열렸던 2022년 대회에서 진짜
참사가 한번 났었거든요. 8강에서 일본한테 3대0. 근데 그 일본은 그 연령이 두 살들 어렸어. 지금 요번 대회 나오는 일본 애들이죠.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을 옛날부터 준비한 애들. 그 걔네들한테 두 살 어린 애들한테 3대0으로. 요것도 제가 중계했었는데 이때가 이제 뭐 시니어 대표팀뿐만 아니라 다 일본만 만나면 연령별 다 3대0 나오던 때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살 어린 애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연령별 대회 그 A 대표팀 A 대표팀이 완전 1군끼리 붙은 게 아니라 그때 막 그 차출도 안 되고 뭐 차출이 좀 제대로 우리나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제 해외파 없이 하고 뭐 그런 거에 3대 0으로 진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가 제일 충격적이죠. 왜냐면 두 살 어린 세대한테 3대 0으로 완전 박살난 거니까. 이거 말고 그 17세 그 막 황금 세대다 막 이러면서 17세 팀이 일본한테 3대 0으로 졌던 거는 그거는 이제 주심이 장난을 좀 쳤죠. 전반전부터 우리나라 선수 한 명 레드카드 내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그건 좀 카운트하고 싶지 않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나라가 포인트를 좀 많이 잃었고 지금 우리나라 1포트도 아니고 이제 2번 포트로 가서 이제 시드 배정 받은 국가들 중에 카타르를 만났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수도 있으려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본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을. 티빙이 이거 검색 이게 되게 어렵게 안 좋게 돼 있어 보면 편하게 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스포츠를 찾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 호주 대 요르단. 여기는 뭐 프리뷰나 이런 거 시작하는 게 없네. 그냥 바로 경기 시작할 때는 열리나? 오프닝이 왜 안 열리지? 라이브 시작 후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 49분인데 10분 전부터 오픈하는구나. 개인적으로 이번에 3선에서 좀 스타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간다. 멋있겠다. 라인업을 봐야겠네. 그 인스타에 라인업이 없어. 우리 선수들이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라인업이 어디 인스타에 안 나왔네요. 1차적인 목표는 역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대회에서 특히 3.5장인데 바로 가기 위해서는 3위 안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KFL 공식 인스타에 라인업 같아요. 카타르하면은 우리를 참 울고 웃게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네, 이제 바로 직전에 카타르에서는 이제 울었는데, 네, 그 전에 월드컵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네, 좋은 기억 다시 한 번. 다른 나라 건 그냥 안 해주나 보다. 저 담배 냄새. 성의 뻥. 네, 우린 B조입니다. 일본, 대한민국, UAE, 중국. 그래서 8강 진출하면 카타르, 호주, 요르단,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고 거긴 신태용 감독 있고 넷 중에 하나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나 이제 호주 이쪽이면 좀 어쨌든 좀 부담스럽고 요르단도 우리 아시안컵 A대표 아시안컵 때 요르단한테 당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 돼버렸고 인도네시아는 또 신태용 감독이니까 심리적 부담감도 있고 2위까지 8강에 가고 8강전이 어쨌든 8강전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2년 전처럼 8강에서 깨졌다 이러면 이제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4강 가서 승리하면 이제 결승 진출하면 무조건 올림픽 출전을 가게 되는 거고 3.5장이니까 그리고 4강에서 지더라도 3-4위전이 이제 1번 단두대 매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기면 본선 진출 그 다음에 4위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0.5장 플레이오프 그것도 역시 최후의 단두대 매치 대전에 대신 발탁된 선수는 울산의 최강민 선수입니다. 이때가 스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이 연령 저 연령대의 스타라고 했던 선수들을 이번에 차출이 안 된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 20이나 20대 그러니까 차출 안 해준 팀들한테는 뭐라고 하기 어렵죠. 이번에 의무 차출 기간도 아니고 심지어 올림픽 뭐 예선 뭐 이런 거는 팀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어디야 지금? 응? 실시간이야? 응. 어디라는 거야? 아 이거는 호주랑 요르단. 아 호주가 이기나요? 모르겠는데 우리 요르단한테 졌잖아. 아 요르단이 아시안컵 때. 어 요르단이. 근데 이거는 요르단. 얘는 저 연령대니까 어쩔지 모르고. 아 완전 다르네. 응. 여러분 꽉 잡으세요. 곧 꺼집니다. 내일 TVN으로 시청해 주십시오. 바로 지난 주말에는 쿠팡에서 일했는데 이번엔 TVN. 그렇지 뭐. 프리랜서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채널로 봐주세요. 스포츠 채널로 보셔도 되고. 둘 다 하니까. SBS로 못 봅니다. 여기서 TVN에서 잘 돼야 SBS에서 본선을 보시면 됩니다. 뭘 야구를 봐 12시 반에 야, 참 안 들어 제가 갖고 있는 네임 태그는 4개입니다
SBS, TBN, 쿠팡, 스카이 스포츠 플러스로 FIFA, FC 골대녀도 SBS죠? 연봉 60억은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냥 막 아무 액수나 막 던지는 거야? 무슨 연봉 60억이야? 5년만 하고 은퇴해도 되겠다. 1,300억이잖아. 연봉 1,200억 뭐야? 1,200억은 손흥민도 1,200억 아닐 것 같은데? 뭐랑 받을 수 있지 1,200억? 네이마르. 네이마르가 주급이 5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주급이? 와. 사우디 갔으니까 세금도 안 될 거 아니야. 거길 벗어나지 않으면. 와, 멋있다.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 중동에 금액 자금 묶어놓은 사람들 되게 많아. 아, 그럴 수 있겠다. 빠졌어? 아니, 아직 안 빠졌습니다. 끌겠습니다.